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에 이관왕으로 합격하게 된 오지은입니다. 아직도 진짜 실감이 안 나고 과연 끝낼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끝나버렸네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입시하는 동안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림이 안 나와도 뭐 안 나올 수 있지, 절대 다음 그림은 이것보다 못 나올 수 없다, 이런 말. 흰 플라스틱 병, 형광 운동화 끈, 그리고 패턴지 두 장 이렇게 주어졌고 운동감을 표현하라고 출제됐습니다. 저는 운동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했고 잔상을 활용하여 운동감이 더 잘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원에는 무조건 패턴에 끼워 넣는 스타일이었는데 다같이 학원에 와서는 패턴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구도도 많이 시도해보면서 구도 짤 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스타에서 용쌤 그림 보고 반해서 바로 덥석거렸어요. 우리 다같이 간판 용쌤, 항상 에너지 넘치게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입시하는 내내 너무 편했고, 근데 또 진지할 때는 되게 진지하시고 편한데 분위기는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절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영상 수업 강남 대구 연합평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진석쌤이나 용쌤께서 이 그림은 어때서 좋고 뭐 어때서 아쉬웠는지를 하나하나 말해 주셔서 너무 도움됐어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재를 나눠주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쌤들이 화이트보드에 시점별로 형태? 뭐 자세한 것들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어려울 수 있는 형태들을 쉽게 쉽게 알려주시고 팁까지 알려주시니까 그리기 활편하고 좋았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이었던 편이긴 한데 물론 저도 힘든 적이 많았어요. 이건 비밀인데 그럴 때마다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왔어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걱정 다 하지 마세요. 물론 걱정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될 거다라고. 그리고 욕심부리지도 말고 꼭 뭐 용쌤이나 진석쌤, 윤상쌤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열심히 따라하세요. 앞서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선생님만 잘 따라주면 꼭 잘 될 거예요. 화이팅!